생복협회 전무이사 김종복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이렇게 또 무사히 총회를 시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또 모르신 분들 다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총 27개 주에서 공석인 지회가 4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없는 지회가 3개 지회가 있었고, 그 지회, 5개 지회에서 저희가 그 초대에 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회, 이 총회에 그 인주를 하기 위한 3분의 2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총회 지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추게 되어서 참 고맙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잘 치러져서 이것이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상처 없이 갈 수 있도록 모두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다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대의원 인사하고 지회장 그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저도 처음이고 회원도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이름하고 이 잘생긴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쪽부터 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해서 그 지역 좀 제안하시고 네, 좀 개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농협회 그 자문위원으로 있었고요. 지금도 안성수 회장과 같이 일하는 자문위원 권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지회장을 맡고 있는 남기성입니다. 저는 골프를 몸담은 지는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만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네소타 지회장 맡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예, 작년에 조인을 했고요. 예, 올해 이제 2년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날씨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날씨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리다 지회를 맡고 있는 박용호라고 합니다. 좋은 날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 준비해 주신 여러분, 여러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골프협회 44대에서 이번 다시 재임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성공적인 재미대한 골프대회가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뭐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안성수 회장님과 집행부회원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돌아가는 날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서영림입니다. 저는 여기 협회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플로리다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방문하고 그 다음번에 기회가 또 안 돼가지고 못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여기 가까운 아틀란타에서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저는 이게 네임택이 없긴 한데 지금 여기 이름이 두 번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그냥 없었던 걸로 제가 전 최미옥이고요. 대신 제가 우리 성강규 회장님 전에 미옥 골프협회를 했었고요. 네, 이제 경험도 좀 있고 하니까 아마 상임이사로 저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시는 우리 또 모든 분은 당연히 우리 재미골프는 당연히 고생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여기 조지아에서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또 노한열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남은 시간까지 아무 무사하게 어쨌든 이름 벌어졌으니까 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혼자 여기는 밤에 즐길 건 없어요.
골프만도 열심히 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체 회장님, 뉴욕 골프협회 회장님, 그리고 성광규 부회장님 계실 때 저는 이사로 뉴욕 골프협회 있었고요. 신소영 회장님 계실 때 이사로 있었고, 이블린 선수 회장님하고 이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선 박길반이고요. 이사회는 처음이고 이 총회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용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오게 됐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저도 많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저는 부주지 국회 수석부의 이사장하고 이사장을 했었고요. 올해는 제가 안창수 회장님을 도와서 행정감사하고 경기진의 유현장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로 대면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는데 저희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대한골프협회 행사위원장 맡은 임창규입니다. 뉴욕협회 소속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성수 회장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남은 2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고생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들 갖고 돌아가시는 그런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틀란타 골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노한올입니다. 저는 우리 애틀란타에서 지금 13년째 골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재미대한 골프협회를 우리 애틀란타로 주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먼 데서 샌프란시스코도 오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에 여러 군데 노예원들이 다 오셨는데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추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또 집행부들, 우리 집행부 임원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란 게 여러분들 또 같이 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미대한 골프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면 혹시 그 옆에 아신 분들, 각 여기 안 오신 지휘분들한테도 다음에는 같이 모두 참여하자고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애틀란타 많이 덥긴 한데 다행히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틀란타가 가장 아쉬운 게 관광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애틀란타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니까 마음껏 3일 동안 즐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회장 박주민입니다. 지난 4년간 메릴랜드 골프협회 회장을 했었고요. 그 전 회장 되면서 수석회장 했고, 주로 내신 분과 제가 그 안 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보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무회사 겸 뉴저지 골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결의를 가지신 분도 있고 이미 행사 다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기회에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도 굉장히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 내일 또 이렇게 또 누구랑 또 붙여서 돈을 따먹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그 재무보고를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해드리고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가 휴가를 못 내는 바람에 제가 재무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날하게 뭐 사실 크게 활동한 게 없어가지고 보시다시피 11,138불 87전을 제가 이월만 달아주고 여기에는 이제 남판비 이번에 완전히 초과를 했어요. 그에 대한 4,000불에다가 이번에 택스 보고하면서 서류가 첫 서류여서 그런지 이거는 좀 서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900여 분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면은 돈 5,000불 가까이가 남프라핀 보관지는 서류만 있는데 네, 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한 5,000여 분 정도 남아있다가 우리 지회장님들이 오늘 협회를 내주셔가지고 지금 3월 말까지 9,600불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4회 작년 10월에 저희가 전국체전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뭐야 4박 5일 동안 열심히 이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 때도 저희가 사실 준비가 좀 미비했던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사비가 들었거든요. 근데 애니웨이 이게 최저렴하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한국 돈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나눠드렸을 때 400만 불 정도 됐죠. 이익금으로 그냥 얼추 쳐서 4,000불 정도 예산 가지고 아무튼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돈을 하는 것이 뭐냐면 리인버스 뒤에 보시면은 선수들은 우리가 100% 리인버스를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자로 들어오던 그 단순이라고 그러니까 리인버스한 금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7,70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뭐 사비 들여서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다 보니까 한 전국체전에는 최소 한 15,000불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나니 누가 전국체전을 가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올 거라는 생각을 요 행사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체리티를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 각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목 보고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재무보고는 한 번 더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또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그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있는 분들만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좀 훈련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실장 조용규 실장님 네. 임명장 의전실장 조용규 귀하를 사단법인 재미대한 골프협회 제20대 의전실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사단법인 재미대한 골프협회 회장 안성수.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 진행 위원장 이학동 조현님. 아까 그 자리. 그 자리로 가세요. 네. 오늘 스페이스가 왔다는 가지 말고. 반려분이 가운데 가운데서 보죠. 네. 반려분 자체. 사무처장 김경임. 와.
행사위원장 임창규. 저 상 받는 게 제일 다음은 지역구회장 임명권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지역 서부지역 구회장 남기석. 이 사람은 재미대한골프협회 정관에 있고 서부지역 구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지역 골프협회 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사단법인 재미대한골프협회 회사 남기석. 임주장 노스캐롤라이나 서영민. 그다음에 자문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자문위원 권덕훈. 귀하를 사단법인 재미대한골프협회 제20대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사단법인 재미대한골프협회 회장 안성수. 최미호, 임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귀하를 사단법인 재미대한골프협회 상임이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사단법인 재미대한골프협회 회장 안성수.
말씀 할 때 각 지회에서 같이 그런 상황에 위험 조성하는 데 많이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좋고, 왜냐하면 그 돈이 많더라도 좀 부유한 자제들은 뭐 겨울이나 뭐 어떤 망상 먹고 시간당 4,000불짜리가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보고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네 개 그 사업 계획 안에 대해서 뭐 좀 제안하시고 싶은거나 아니면 뭐 토킹 포인트가 있으신 분은 지금 짧게라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리 체전이 열리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총회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전 그, 아니 전 체전 말고 정리 체전. 아 정리 체전. 그렇죠. 네. LA. LA에서 네. LA에서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LA에서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옆에 있는 LA 옆에 있는 오렌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달라스. 네. 텍사스 그쪽하고 실리콘밸리 있어. 3개 그 주에 그 타운에서 이제 나눠서 그걸 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확정은 아니고 한 70% 정도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럼 그 각 종목마다 따라갈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최종 상황마다 네. 종목마다 따라갑니다. 골프협회 하더라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진짜 유전자에 해야 됩니다. 뉴욕이라도 들으시나. 그러면 진짜로 네. 뭐야 네. 라스베가스 뉴욕과 뉴저지에 합심을 해가지고 한번 네. 같이 한번 네. 의논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어떤 네. 게 좋을지 근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그 처음에 아틀란티스에서 할까 하고 라스베가스 할까 막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절감하기 위해서 좀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만 저희가 더 쓰면은 정말 그 편하고 좋은 데서 살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또 자비로 좀 충당하는 것도 좋아서 하시니까 저희가 좀 더 좋은 데서 할 수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살짝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시고 아틀란타 하시십니까? 아니면 뭐 라스베가스 하시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포워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거를 낮은 금액으로만 찾지 않잖아요. 좀 서로 의견을 해내갖고 네. 좀 높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경영 미숙이었다가 헌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이 탁상 공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저지에서 하는 거가 정상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줄여서 부담을 줄일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늦어지고 또 공지가 늦어져서 이런 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총회가 반성의 자리가 됐는데 어쨌든 저도 반성의 의미로 이게 뭐 처음 한 거다 보니까 좀 미숙했는데 지금 여기 뭐 그 저희 정기총회 안건 2번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회장 회의 정리와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대회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장 행사 때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내에서 추가로 질문하셨거나 뭐 토킹 포인트 없으시면 정기총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웹사이트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김윤정 그 홍보위원장님께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좀 더 다듬고 네. 접근성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웹사이트에 들어온 거는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드를 만들면서 이제 하나 느낀 게, 여기다 QR코드를 넣으면은 뭐 이렇게 대기만 해도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다음번에 카드에다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접근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총회 안건으로 첫 번째 안건이 협회 정관 개정 및 시행 색채 표준화 차세대 사업 지원 사업 및 운영기금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회장님께서 한번 토킹포인트를 알려주시죠. 죄송합니다. 원래 이걸부터 프린트화 시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PPT로 올려가지고 한 번에 이제 비교 분석이 되게 좀 하려고 했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에서 겨우 이제 정리가 끝나는 바람에 이제 옛날 나는 원전 폐기 때문에 정관을 보면서 잘못된 것과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거, 이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실 이 정관이 보시면은, 아니, 잠깐 내려서 보실래요? 네. 이 정관에서 요 정관 제 2조 3항서 있잖아요. 요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체육회를 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요 조항은 8조 2항은 재미대한체육회에서 인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입니다. 이제 올려주시겠어요? 이 보시면은 Korean American Golf Association in United, 다시 콩글시에요. 제가 이걸 들고 뭐야 선생들, 나는 영어 선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군데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거 표기가 뭐 후기면 할 수 없지만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코리안,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빼고 Golf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of, 이것도 괜찮으면 E가 빠졌죠.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안건으로 되면 통과가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건 한 건 여기서 네, 받을까요? 네, 이 요거 어떻습니까? 좋죠. 예, 표기를 일정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승인된 걸로 승인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수해야 되나요? 네, 거수. 네,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잘못됐다기보다는 글자가 빠져가지고. 몇 글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우리가 고쳐서 쓰는 걸로. 네. 글자 빠진 것들. 이건 이제 좀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회의라고 제7조. 여기는 읽어보시면은 참 조금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글자를 문장을 문구를 만들었냐면은, 본회는 제미국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된 공식 산하 중앙 경기단체로서 제미국 한인골프 경기단체를 대표하며 제 미국 대한체육회와 업무를 공유한다. 이렇게 글자를 요즘 말하는 게 좀 고쳤습니다. 의미 있으십니까? 고치려고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셔가지고 예, 쭉 더 올려주시면은
네. 이것도 이제 정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직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벌써 재미대한 체육대에서는 이게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저희 정관에 업데이트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이 협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경기감염단체는 사무국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문의사가 만든 표기입니다.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전문의사 그리고 지역감염단체는 총무가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이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이사는 우리 이사회가 보면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위약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협회의 돈줄인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위약하게 돼 있고 이사장님 하는 일이 없어서 사실 이번에도 이사장배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이사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로 이사장배라는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는 이제 그 이사회 임원 조직의 저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예, 그 이사 조직 그래가지고 이사장 그래가지고 1인 이렇게만 딱 돼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사 이랑 조직 그래가지고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1인, 그 다음 부이사장 1인, 그리고 총무이사 1인, 그리고 재무이사 1인으로 해가지고 또 두 선을 신설시켜가지고 총 이사회도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회장님. 네. 근데 소통이 정말 안 됐어요.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제가 지금 골프협회 요면 지금 우리 저기 성 회장님 지금 출연인데 소통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뉴욕 LG 저도 왔거든요. 근데 뉴욕으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사님한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오래는 이쪽으로 그쪽으로 내가 뭘로 가느냐. 저는 아예 단체톡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진행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고 이게 대회하기 전에 기빠지거든요. 왜냐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소통이 아니라 내가 도메션을 하고 싶다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도 뭘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더 네. 네. 소통이 필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사에 한정된 네. 게 아니라 전체 네.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알아야 네. 우리가 돈이 네. 이사를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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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사로 있는지 네. 사용자가 누군지 네. 돈이 부족하면 얼마가 이용해서 지금 네. 대회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뭘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네. 알아야 뭐 상의를 네.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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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본부이사 있고 뭐 추대이사 있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그 이사회도 그리고 임원들도 그렇고 전직 회장님들도 그렇고 사실 회장을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거나 또는 임원직을 그만두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를 또 임원을 했다가 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상임사라는 신설을 만들어 가지고 전직 그러니까 제가 그 상임사를 맡는 건 전직 지회장님들 그리고 전직 임원 그리고 상임이사 본회 이사로서 3년 이상의 봉사자 이런 분들은 상임사 자격을 드려가지고 본인이 활동을 계속 하시겠다면 상임사 자격을 드려서 추대해가지고 계속 같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임사 자리를 하나 또 신설했습니다. 그걸 요거는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은 신설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 네, 인원수라고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30명 보면은 이건 이제 그 30명 이내에서 다
네. 하겠다고 했어요. 이사장님요? 네. 공원 나중에 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그 메릴랜드 골프협회는 예를 들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항상 이게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회장을 하다 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이게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장 임기가 끝나면은 회장이 그 다음 이사장으로 그것도 예, 그래갖고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 각 지회장님들께서 이제 그 지회장직을 나라로 넘겨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상임이사를 들으시면 네.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같이 하면 더 서로 대화가 되고 좋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임이사 신설도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저희 정관에 있는 것들 거의 다 이제 저한테 여기에는 좀 워라마크가 없지만 워라마크도 보면은 어떤 거는 페이지에 그러니까 코리아 골프 어세션도 있고 어떤 거는 코리아 아메리칸 골프 어세션 이게 뭐 이게 통일되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코리아 골프 어세션 인 아메리카를 하나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저희가 이걸 뭐 한 줄 우리가 10조 보면은 10조 가다가 9조 됐다가 또 이게 안 맞는 거 그거 정렬 다시 저희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또 전과금하고 모든 회비도 전과금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과는 오늘 통과된 것을 그대로 정관계에 연결해 집어넣는 걸로 정관계정연료 제10대 인증일부수정 및 보완 정관계정위원장 조윤희 정관계정위원 김성원 계정 정관수정이 2024년 5월 1일 이렇게 표 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